당신이 더 예뻐지는 시간 뷰티 바이블 2016 SS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니 재경 씨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예요? 엄청 비비 꼬네? 재경 씨 우리 진행해야죠. 제가 오늘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왜 그러는데요? 저길 봐요. 훈남들이 오셨다고요. 훈남 크루분들 격하게 환영합니다. 오늘 이 훈남 크루들을 초대한 이유는요. 이분들이 지금 다들 웃고 계시지만 사실 속은 정말 까맣게 탔어요. 왜요? 이분들이 썸남 썸녀는커녕 간남 간녀도 없는 정말 올봄 목표가 무조건 연애인 분들입니다. 아이고 우리랑 목표가 같네요 여러분. 그럼 먼저 여자분들께 물어볼게요. 나의 연애를 이것이 가로막는다. 이게 고민이다. 아, 네. 제가 요새 소개팅 하라고 이제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남자들이 만나고 싶은 여자, 여자들이 가지고 싶은 남자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어떤 남자를 보면은 아, 저 남자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릭남! 에릭남! 건드리지 마! 저는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네. 요즘 트렌드가 과즙상인 얼굴, 과즙상인 얼굴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고양이 상인데? 섹시한 상인데? 그래서 저는 하연수 씨나 이솜 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이상형이 과즙상이라고 하는데 저랑 근데 사실 재경 씨는 아니잖아요. 왜 과즙 중에 여러 거 있죠. 홍시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바나나 있네. 석류도 있고 망고도 있고. 근데 막 손 대면은 막 상큼상큼 뭐 나 과즙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네 이제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연애 세포를 깨울 수 있는 확실한 솔루션을 똑똑한 뷰티 비법에서 알아볼 건데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하연 선생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하연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무대 뒤에서 저희 뷰티 크루 분들의 고민 다 들으셨죠? 오늘 어깨가 조금 무거우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비법을 보여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비법은 로드샵 올킬 썸남 적용 메이크업입니다. 봄이라 또 연애는 하고 싶고 주머니는 또 가볍잖아요. 또 그런 대학생들을 위해서 로드샵 제품들을 준비를 했어요. 과즙처럼 상큼하고 청순도도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메이크업 빨리 만나볼까요? 시작해주세요. 썸남 적용 메이크업 포인트 첫 번째는 뽀얀 밀크 베이스예요. 일단 수분크림을 충분하게 발라줘야 되거든요. 수분크림 먼저 촉촉하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른 경우 베이스를 했을 경우 굉장히 밀리고 뭉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완전 터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베이스를 굉장히 최소화를 할 거예요. 간단하게 바를 거기 때문에 커버력 있는 쿠션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거예요. 우리 사실 집에서 베이스 할 때 이렇게 쿠션 타입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리얼한 감을 살리기 위해서 저도 쿠션 타입으로 뭔가 새로운 조합인 것 같아요. 수분크림을 아주 담뿍 발라고 그 위에 쿠션 파운데이션을 얹으면 어떤 질감이 나오고 어떤 느낌일지 참 궁금한데 왠지 계속 밀릴 것 같은 불안감이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듬뿍 바르고 안 밀리네. 커버력이 있으면서 뽀송한 타입이라 수분크림을 듬뿍 발라도 적당히 이게 딱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잘 커버는 되네요, 그죠? 커버는 확실히 돼요. 네.
커버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딱 밀착되고 커버도 확실히 되는 한 방에 딱 끝낼 수 있는. 그래서 바쁜 회사원들이나 또 학교 다니시는 분들 아침에 되게 바쁘잖아요. 커버력이 있다 보니까 정말 한 번만 해도 금방 끝나고 촉촉한 감도 저는 느꼈거든요. 네, 맞아요. 쿠션 파운데이션 사용할 때도 항상 목까지 신경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톤을 맞춰서 이렇게. 몰랐죠, 남자분들. 여자들은 목도 화장해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 빠르다. 썸남 적용 메이크업 두 번째 포인트는 청순하면서도 도도한 아이브로우를 만드는 거예요. 투명한 파우더 팩트를 먼저 눈썹 그릴 부분에 발라줄 거예요. 베이스가 촉촉하니까 눈가를 그렇게 잡아주는구나. 유지도 잘 되겠어요. 맞아요. 한번 아침에 그렸는데 점심에도 그려줘야 되고 저녁에도 지워져서 또 이렇게 뒤에만 없어져 있죠, 이 뒤에만. 네. 그래서 지속력을 높이시려면 이렇게 모공 팩트로 한번 잡아주고 그려주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이런 파우더 팩트 같은 경우는 사실 로드샵 제품들이 비교적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봄, 여름 되게 유분기 많잖아요. 그래서 모공 피부, 지성 피부 이런 분들은 꼭 하나 장만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아이브로우 펜슬 선택하실 때는 헤어 컬러보다 한 톤 밝은 컬러를 사용하시면 좋거든요. 왜냐면 우린 힘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조금 진하게 그리더라도 연하게 나와서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 있도록. 오, 정말 지금 사용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컬러가 모델분 헤어 컬러보다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 딱 하고 나니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머리가 밝은데 눈썹이 까마면 되게 촌스럽거든요? 머리가 어두운데 눈썹이 조금 밝으면 인상이 좀 부드러워. 맞아요. 지금 되게 희한하죠? 부드러워졌어요. 우리는 썸남을 저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게 더 예뻐요. 자, 이제 청순도도 아이브로우를 만들어 볼게요. 결을 반대 방향으로 한번 쓸어준 다음에 결 방향대로 한번 쓸어줄 거예요. 아, 선생님, 근데 결대로 빗어야 자연스러운 눈썹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반대 방향으로 한번 쓸어주고 결 방향대로 쓸어줘야지 눈썹도 볼륨감도 생기고 굉장히 생생한 느낌? 이런 게 살거든요. 자, 이제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한 아이 메이크업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썸남 자극, 썸남 저격 다시 할게요. 썸남 자극이 더 좋은데? 아니. 자, 바로 썸남 저격 포인트 세 번째, 캐치아이 메이크업이에요. 캐치아이면 되게 좀 세 보이거나 날카로워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보여드릴 고양이는 그 아시잖아요. 좀 눈망울 크고 착한 애. 맨날 신발 신고 다니는 애. 크고. 장화 신고 다니는 애. 제가 선택한 거는 펄 아이섀도우인데 되게 촉촉한 타입이거든요. 이런 타입은 손가락이나 이런 팁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주시면 좋아요. 좀 밀착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펴주시면 돼요. 펴주시면 되고 언더에도 똑같이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되게 예뻐요. 우와. 펄감이 은은하게 빛나고 너무 예쁘다. 우리나라 그 로드샵 제품들이 굉장히 요즘에 섀도우 예쁜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펄 많이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는 꼭 로드샵 가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이에요. 그리고 펜슬로 라인을 그릴 거예요. 근데 로드샵 가서 펜슬을 딱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쉽게 그리기 위해서 이 펜슬을 양 옆을 앞부분 한번 깎아주시고 여기 뒷부분 깎아주시고 이게 얇게 그려지기 때문에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그 위에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음영 섀도우 있죠? 이 음영 섀도우로 그 라인을 덮어주듯이. 저는 저 팁을 좋아하는 게 아이라인 좀 삐뚤빼뚤하게 그려져도 저렇게 음영 섀도우로 블렌딩을 해주면 티가 안 나요. 맞아요.
여성 메이크업의 세 번째 피치아이 메이크업의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이라이너로 비어있는 점막을 좀 채워볼게요. 점막까지 채우면 너무 진해지거나 답답해 보이진 않을까요? 고양이를 보면은 뭔가 착해 보이면서 그렁그렁해 보이면서 그렇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점막이 채워져야 돼요. 왜냐면 떴을 때 또렷해 보이지만 라인 그렸나? 안 그렸나? 한 듯 안 한 듯하게. 네, 맞아요. 자, 점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퀴드는 빨리 해주셔야지 되세요. 왜냐면은 빨리 마르기 때문에. 아래로 보면은 화장이 많이 진해 보이지가 않아요. 네, 안 한 것 같아요. 라인도 많이 튀지가 않고. 네. 떠보세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또렷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너무 예뻐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나중에 여자친구 사귀면 늦게 나와도 뭐라 하지 말아요.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네. 썬남 저격 포인트 네 번째 과식상 체크가 남아 있어요. 사랑스러운 복숭아와 상큼한 귤이 있는데 어떤 걸 원하시죠? 홍시! 둘 다, 둘 다요. 호철 씨는 어떤 과즙 원하십니까? 저 약간 주황색 빛나는 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신용 씨는 어떤 과즙? 바로 바로. 이제 이름 알았으니까 서로. 네, 저는 평소에 복숭아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는 편이라서 복숭아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우리가 한번 선택해볼까요? 그러면은 오른쪽 볼에 복숭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콧망울 내려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 코끝 네.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제가 칠한 애가 굉장히 과해 보이죠? 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아까 사용했던 쿠션 파운데이션 있죠? 네. 이 아이로 그라데이션 하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자동 그라데이션. 그럼 정말 이 블러셔가 내 피부 속에서 딱 비쳐나온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뽀얘져요. 이런 치크 같은 경우는 연하남을 만나는 여자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귀엽고 되게 어려 보이거든요. 연애하시죠? 연애하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치크에 이 립 피그먼트인데 옐로우색을 섞으면 돼요. 그럼 바로 귤색이 되거든요. 오. 와, 정말 귤색이다. 그래서 이 귤은 다크서클 있는 부분 있죠? 네. 띠용, 띠용. 바르는 부위가 조금 다르네요. 다크서클 있는 부분에 조금만 내려와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두들겨주면 자동 그라데이션 되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조금 작게 하는 게 훨씬 귀엽고 예뻐요. 복숭아. 둘 다 예쁘지 않아요? 쉽죠? 너무 예뻐요. 이 복숭아는 좀 여성여성하고 이 귤은 애기애기한 거? 복숭아 손! 오, 복숭아가 많아요. 복숭아네요. 이거 괜히 개발했네? 과감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자동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쿠션 파운데이션 퍼프 세척하실 생각 안 하시잖아요. 날씨 따뜻해지면 이거 깨끗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봄, 여름에는 유분도 많이 올라오고 땀도 나고 하면 여기가 딱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장소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로드샵 세일 기간을 노려요. 그렇죠. 아니면 자주 바꿔주던지. 왕창 사놓고. 네, 아니면은 이렇게 세척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원하시는 대로 복숭아 치크로 제가 해드렸어요. 어떠세요? 한번 보실래요?
정훈 씨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좋아요? 입꼬리가 귀에 걸렸어요 지금. 네, 엄청 봄 여자 같은 사랑스러워 보여요. 벌써 사랑이 시작됩니다. 어떡해. 사랑스럽대요. 썸남을 저격을 하려면 볼륨감 있는 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입술은 중앙이 이렇게 조금 도톰하고 동그래야지 굉장히 볼륨감도 있어 보이고 입꼬리도 올라가 보이고. 남자들은 웃는 여자 되게 좋아하잖아요. 코랄색이라 진하지 않고 정말 자연스러워요. 양 옆이 도톰하신 분들은 이렇게 컨실러로 약간 지워주시면 라인 정리. 네, 중앙이 더 도톰해 보이면서 입꼬리가 더 올라가 보여요. 네, 이제 쉐딩으로 넘어가 볼까요? 쉐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쉐딩이요? 달걀을 상상을 해서 여기 가운데에 두시고 바깥쪽을 터치해 주시면 돼요. 은은한 컬러로. 그러면 쉐딩 정말 쉬워요. 아,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로드샵 올킬 썸남 적용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와, 진짜 로드샵 제품으로만으로도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예쁘고 정말 복숭아를 이 볼과 입에 머금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여성분이 소개팅에 나왔다.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아까 과즙상 좋아하신다는 분? 센 메이크업보다는 더 호감 지수가 높게 첫인상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이상형과 가깝습니까? 화장법은 많이 가깝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이 로드샵 올킬 메이크업. 제가 눈여겨본 아이템들이 있는데 당장 내일 구입해서 데이트할 때 화장해서 나가도록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어서 공감 지수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훈남 크루가 있어서 더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오늘 공감 지수 몇 점 예상하세요? 그래도 100점 넘지 않을까요? 100점 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과연 박하연 선생님은 공감 지수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감 버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궁금하다. 남성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볼지 참 궁금했거든요. 맞아요. 누구 몇 점일까? 몇 점일까? 떨린다. 두구. 우리 내기 한번 해볼까요? 내기 진짜 못하는데요? 이따 눈썹 하나 지우고 선물 나눠주기 할까요? 어때요? 콜! 우와! 130점입니다. 이야, 많이 나왔어. 남성분들의 마음까지 확 사로잡으셨네요. 공감 버튼 누르신 분들께 여쭤볼게요. 선생님의 비법 중에 뭐가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제가 눈썹이 너무 진해서 사실 고민이에요. 머리색보다 한 톤 옅은 컬러로 눈썹을 자연스럽게 그리는 법을 알려주셔서 그걸 제가 잘 이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엔 남자분들 중에 공감 버튼 누르신 분 있으시죠? 화장을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든 여성분들이 이렇게 공들여서 화장하는 건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다음에 만난 여성분이 계시면은 그때 만약에 늦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해줄 생각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와, 이분은 솔로 탈출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네, 완전 되어 있네요. 정말 이분들 올 봄에는 꼭 러브 모드가 되길 바랄게요.
자, 선생님은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로드샵 제품으로도 이렇게 방법만 알면 이렇게 예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너무 기분 좋아요. 네, 오늘 수고해주신 박하연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매주 이 코너 때문에 뷰티 바이블 게시판이 아주 뜨겁습니다. 맞아요. 사실 훈남 크루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성분들, 특히 저희 멤버들도 그래요. 화장품 사러 갈 때 꼭 이 랭크를 체크해보고 간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아이템이 베스트 5에 올랐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은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 대한민국 뷰티 로드 중 가장 핫한 곳에 갔다고 합니다. 리얼 뷰티 랭킹쇼의 네 번째 아이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고준희, 지엘, 한예슬. 대세 여신들의 뷰티 시크릿은 바로 눈썹. 그녀들처럼 인생 눈썹을 찾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뷰티 핫스팟에서 만난 트렌드세터들의 아이브로 잇 아이템. 그녀들의 인생템은 뭘까? 혹시 어떤 제품 쓰시는데요? 이거 쓰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기 쉬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부자연스럽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서 이거를 저는 쓰는 편이에요. 지금 쓰는 게 이게 좀 돌려면서 이렇게 편하게 쓸 수도 있고 휴대도 간단하고 가볍고 좀 작고 이래서 갖고 다니기 편해서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쉐이드 아이라이너를 쓰고 있어요. 숱이 여기 밑에 부분 없잖아요. 이런 것도 케이크로 하시면 사용하시기 되게 편하시고요. 그냥 머리 색하고만 잘 맞추려고 하고 오래 사서 그냥 편하게 쓰기 좋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잠깐 홍대의 것들의 노하우 좀 알아볼까? 어떻게 그리는 시들을 조금 보여주실까요? 아니, 맨 눈썹에다가. 맨 눈썹에다가. 맨 눈썹이야? 좋아, 좋아. 그냥 아무런 거울도 없는 상태에서. 거울 다 그리죠. 나한테 있다. 지워요? 한번 야. 괜찮아? 이렇게 결 반대 방향으로 두 번 정도 쓱쓱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 따라서 위쪽으로 좀 올려준 다음에 되게 잘 발려가지고 그냥 이걸로만 이렇게 몇 번 문지르고 끝?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뒤에가 없는 편이어가지고 여기는 앞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뒤에만 메꾸는 식. 눈썹을 없애면 좀 많이 진한 편이어가지고 이제 머리 색깔이랑 많이 비교가 많이 돼요. 앞쪽으로 바르면서 양쪽을 다 발라주거든요. 한쪽 방향으로만 바르게 되면 한쪽 부분만 묻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골고루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자리는 부분만 끝에 부분만 펜슬로 한 번 더 채워주고 이렇게 하고 눈썹을 마무리합니다. 네, 이제 달인이에요. 지우면 지금 이게 좀 달라요. 여기가 이쪽이 많이 없어요. 사실 앞부분은 많이 그리지 말고 그 여기 이쪽 부분을 이렇게 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일자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근데 섀도우를 원래 먼저 해야지 이게 좀 윤곽이 잡히는데 제가 섀도우가 지금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는 거. 대한민국 대표 뷰티 로드 홍대와 가로수길에서 만난 뷰티 트렌드 세터 100명이 선택한 아이브로 잇 아이템 베스트 5 공개할게.
5위는 M사의 아이브로우 펜슬이야. 4위는 K사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대망의 탑3 아이템은 스튜디오에서 지금 공개할게. 와, 정말 우리 뷰티 바이블 팀이 이렇게 가혹합니다. 어떻게 네. 길에 계신 여성분들을 붙잡고 눈썹을 지우게 하고 다시 그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덕분에 많은 분들이 어떤 제품을 쓰는지는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뷰티로드 홍대와 가로수길 뷰티 트렌드세터 무려 100명이 응답한 아이브로우 잇 아이템 순위입니다. 네, 5위는요 7%를 차지한 M사의 아이브로우 펜슬이 올랐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 덕분에 가성비 갑 이라고 네. 불리면서 정말 품절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설문조사 답변에는요 이런 펜슬 타입이 눈썹 라인을 엣지 있고 또렷하게 살릴 수 있어서 되게 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4위는 K사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인데요. 이 제품은 어떤 점이 좋아서 4위에 올랐나요? 이것도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마스카라 타입이라 눈썹 결을 살리는 데 유용하다. 민낯 메이크업 할 때 펜슬을 생략하고 이것만 발라줘도 숱이 많아 보인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와, 역시 뷰티 트렌드세터답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시카 씨는 네. 아이브로우 메이크업 할 때 어떤 제품을 쓰시나요? 저는 다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섀도우도 쓰고 그리고 펜슬 타입도 쓰고 그리고 마스카라도 쓰고. 저도요. 혹시 눈썹이 옅어요? 좀. 저도 왜 봐요. 눈썹 되게 소중하잖아요. 맞아요. 한올 소중하고요. 눈썹만 잘 그려도 얼굴이 굉장히 딱 중심 잡혀 보이고 세련돼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쌩얼일 때 눈썹만 그리는 거를 선호해요. 저도요. 그러면 진짜 좀 뭐랄까 눈화장을 하나도 안 했어도 좀 또렷해 보이기도 하고 덜 네, 흐리멍텅해 보여요. 맞아요. 사실 본인이 편한 제형을 고르면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면 펜슬 쓰시는 분들은 펜슬만 아니면 브로우만 쓰시는 분들은 마스카라만 네. 계속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위권은 도대체 어떤 제품이 순위에 올랐을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빨리 이거 상자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볼까요? 이 안에 1위부터 3위까지 들어있거든요. 하나씩 꺼내볼게요. 네. 이거 이거 가격 대비 괜찮죠? 네, 괜찮죠. 궁금하죠? 이거는 남성분들도 알아두면 좋을 게 남성분들도 딱히 다른 색조를 할 게 없어도 눈썹만 잘해도 인상이 확 바뀌거든요. 하나씩 보여드릴까? 먼저 첫 번째 이 제품. 네, S사죠. 그 다음은 요거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그 다음 S사의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근데 제시카 씨 재밌는 거는요. 네. 1위부터 5위까지 아이템이 다 다를 줄 알았는데 네. 펜슬 마스카라가 두 개씩 올랐어요. 맞아요. 이것도 뭔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선호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타입이 1, 2위를 다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확히 알아봐야 하니까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사실 이거는 숱이 정말 없는 분들에게 저는 강추해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컬러를 메꾸면서 숱이 있어 보이게끔 할 수 있어서 편한 것 같거든요. 본인의 컬러에 맞춰서 섞어서 쓸 수 있는 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거의 90년? 9년, 10년 전에도 이 제품이 똑같이 있었어요.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않지만 그 시절부터 관심이 많았다고 해주죠. 정말요? 그리고 또 이런 파우더 타입의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정말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헤어라인이거든요. 이런 파우더 타입을 이용해서 헤어라인만 살짝 정리해도 얼굴이 훨씬 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다음은 요거? 라이너 해볼까요? 네. 이 펜슬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쓰시죠. 맞아요. 샵 가면 이게 색깔별로 쫙 있어요. 네. 펜슬 타입은 그런 눈썹 산이나 엣지를 만들어줄 때 참 유용한데 또 사실 매번 이렇게 날렵하게 깎았어야 한다는 불편함은 네. 감수를 해야 되는 있어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잘 못 깎아서 네, 샵에 가져가서 깎아주세요. 그대로 깎아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네. 사실 저도 이걸 쓰고 있어요. 가격 대비 괜찮고 컬러가 많아서 좋더라고요. 이거 정말
저렴해요. 아 정말요? 세일 기간에 사면 더 저렴해요. 저렴해요. 3만원인데요? 어. 이거 어떻게 테스트 못해보세요? 응, 테스트 하면 되지. 어디다가? 요 마스카라로 한번 결을 정돈해줄게요. 어때요? 괜찮아요? 봐봐요. 뭔가 좀 더 색다른 색조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눈썹에 컬러 포인트를 주는 것도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템이 1위 할 것 같아요? 마스카라. 마스카라 손. 손. 펜슬. 손. 파우더. 손. 아 이거 진짜 예측하기 어렵다. 나 예측해볼래. 저 예측해볼게요. 네. 저는 이거. 저는 이거. 갈렸다. 진짜 우리 갈렸다, 이번에. 왜냐면 내가 이걸 쓰니까. 눈썹을 당장 그려야 된다. 그럼 전 이걸로 그리겠어요. 아, 정말 오늘 예측하기 힘든데. 자, 힘든데. 그럼 이제부터 상위권 순위를 공개할게요. 먼저 3위입니다. 뭐예요? 3위는? 네. 왜? 이거구나! 아, 나 진짜 틀렸네. 3위는 11%를 차지한 S사의 파우더 타입 아이브로우가 차지했습니다. 네 자리는 여기란다. 너 왜 그랬니? 네. 펜슬 타입하고 마스카라 타입 두 개가 남았네요. 네. 재경 씨는 어떤 타입이 1위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용하니까 마스카라 타입이요. 그러면 저는 펜슬 타입이요. 우리 내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나 질 것 같은데. 내기 한번 해볼까요? 내기 진짜 못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동안 1위는 제시카 씨가 제일 많이 맞췄거든요. 고득점자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살짝 불안하기도 한데.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좀 저렴이 제품이고 얘는 좀 고렴이 제품이에요. 그쵸? 제 생각에 고렴이 제품이 1위는 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요건데 그럼 전 그냥 이걸로 할게요. 진짜로요? 왜냐면 재경 씨가 이거 했으니까. 그러면 진 사람은 이따가 눈썹 하나 지우고 선물 나눠주기 할까요? 두 개 지울까요? 그냥 대칭 맞춰서? 아니 그러면 제가 지워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1등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어때요? 콜? 갑자기 무서워진다. 리얼 뷰티 랭킹 시작할게. 덜덜 떨고 있어. 소리도 떨어. 네, 리얼 뷰티 랭킹쇼 뷰티 트렌드 세터 100명이 선택한 아이브로우 잇 아이템 1위는요? 진짜 떨린다. 나 눈썹 진짜 없는데. 난 이거 잘 못해요. 뭉쳐가지고 잘 못해요. 진짜 미안해. 뭐 화장 안 할 때 이걸로 하면 이거 라인 안 사니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돼. 화장 안 할 때 이것만 하고 나가요? 나는 이게 좀 인위적인 느낌이. 너무 딱딱해서. 얘가 딱딱해지니까. 좀 뭐를 너무 나 마스카라 했어. 이거 그게 싫어가지고. 뭘까? 나랑 마음이 안 맞네. 이게 진짜 왜 종잡을 수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인식할 수가 없다. 하는 거. 이게 일이야? 아니, 모르지. 궁금하네. 아이브로우 잇 아이템 1위는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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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떨린다. 나 눈썹 진짜 없는데. 네, 오늘 주제는 쿠션 파운데이션이에요. 네. 머스트앱 아이템처럼 됐잖아요. 저희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나 너무 하얀 것 같은데? 옆에 한번 짜보고 싶어요. 제가 짜보겠습니다. 아이브로우 잇 아이템 1위는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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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떨린다. 나 눈썹 진짜 없는데.
센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2위를 이사의 아이브로 마스카라가 차지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선 네가 1위다. 아 진짜. 에스사의 아이브로우 펜슬이에요. 18%를 차지했고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1위 제품은 펜슬 타입이라 가루 날림이 적고 네. 이 그리는 각도에 따라서 닿는 면적이 달라서 눈썹을 그리기가 쉽다고 해요. 2위는 이사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14%를 차지했습니다. 어플리케이터가 작아서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고 발색력과 지속력이 좋아서 선택을 많이 해주신다고 해요. 단 4%의 근소한 차이예요. 그러게요. 어떡해요? 4%면 아, 조금 미안하네. 박빙이었네요. 지워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쵸? 지워야만 하죠. 그쵸. 약속은 약속이니까. 내기는 내기니까. 그쵸. 지웠다고 모른 척하기 없게. 네, 다음 주도 여러분께 꿀팁이 되는 리얼 뷰티 랭킹쇼로 돌아올게요. 기대해 주세요. 아이브로우 잇 아이템 베스트 5. 5위 M사의 아이브로우 펜슬, 4위 K사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3위 S사의 아이브로우 파우더, 2위 E사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1위 S사의 아이브로우 펜슬이 차지했어. 다들 참고해. 뷰티에 관한 모든 것. 뷰티 전문가들의 뷰티 토론 빅매치. 뷰티 프리배틀. 아, 나 하나도 모르는데. 뷰티 청순녀의 거침없는 돌직구. 방송인 솔비. 아티스트 입장에서 저희는 잘 안 쓰거든요.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평하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경 씨. 안 써보신 분들은 한 번쯤 써보기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뷰티의 트렌드를 빠르게 섭렵하다. 뷰티 에디터 김은진. 네, 오늘 주제는 쿠션 파운데이션이에요. 네. 쿠션 파운데이션 요즘 진짜 핫하거든요. 네. 솔직히 저는 왜 이게 이렇게 핫한지 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이게 사람들의 파우치 속에 하나쯤은 있는 네. 머스트 아이템처럼 됐잖아요. 요즘은 글로벌 브랜드에서도 쿠션 제품이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다 나왔거든요. 이게 다 나온다는 거는 잘 팔리니까 이렇게 다 나와요. 엄청 팔리죠. 엄청 팔리고 있죠, 팔리는 거죠. 저는 솔직히 아티스트 입장에서 저희는 잘 안 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청담동 메이크업 아티스트 중에 한 99% 이상은 쿠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메이크업의 첫 번째 중요한 건 저는 커버력과 지속력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쵸. 근데 이게 커버력도 없고 지속력도 없다 보니까 네. 전문가들이 메이크업을 해줄 때의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 나왔을 때가 수정 메이크업 용도로 나온 거예요. 네. 저는 원래 평소에 쿠션을 쓰는데 그 네. 이유가 되게 커버에 집중하기보다는 톤 고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제 피부에 맞고 좀 자연스럽게 커버되는 제품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뷰티를 잘 모르지만 뷰티에 관심이 있긴 있거든요. 여자니까. 네. 근데 봐도 전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이거랑 저거랑 뭐가 다르지? 뭐가 좋은지 알려면 사실 써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이거 화장 다 지우고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지우도 안 지우나 비슷해서. 아, 그래? 어, 그래요?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아니, 옆에서 봤듯이 많이 다르거든요. 전 남자니까 두 분이 하세요, 그냥. 전문가가 보여주셔야죠. 아니, 저는 전문가 싶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전문가가 하는 걸 궁금할 거야. 고르세요, 저는. 가장 아, 일부러 제일 비싼 거 그런 거 같은데. 아, 이게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요. 네. 제 케이스가 예뻐가지고. 네. 브랜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냥 느낌대로. 네. 근데 안 봐도 너무 알 것 같은. 그쵸, 다 네. 알겠는데. 아, 나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 이거 맞다, 이거 나 톤 맞는 거 없을 텐데. 지금 사모? 아니, 사모도 보다 안 맞아요, 사모. 아, 네, 재밌겠다. 네. 그러니까 저 솔직히 인간 좀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 게 피부가 까만 여자분들도 많고 요즘에 까맣게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제품들이 다 우리나라 다 21도 사모밖에 없잖아요. 뭐? 톤이 다양하지 않아요. 섞어야 돼. 근데 요즘에는 좀 다양하게 나와요. 최근에는 뭐 다섯 가지 쉐이드 이렇게 나오는 브랜드도 있어요. 맞아. 근데 너무 근데 이거 청순한 여자들한테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밝은데, 문제는? 잠깐만. 여기 어두운 거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근데 왜 지우라고 하실 거예요? 어떡하라고? 이거 너무 하얀
것 같은데? 너무 잘못 발랐, 양을 많이 발랐잖아요. 어, 어떡하지? 한번 써봐요. 자세히 들어도 돼. 이거. 이거 하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어떡하지? 문제가 아니라 잠깐 티슈 없어요. 네. 너무 많이 묻혔어요. 양 조절을 실패하셨어요. 아, 이게 지금 나 한 번밖에 안 묻혔어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너무 세게... 꽉 누르신 것 같아요. 너무 쑥시셔서. 아니, 아니, 이게 세게 쏘여서 잘 돼요. 살짝 맞는 느낌. 아니, 느낌인데? 아니, 이거는 되게 쫀쫀하게 하는 거, 이게 기분 나쁘거든요. 이렇게 좀 좀 네. 이렇게 세게 쳐줘야 쫀쫀하게 베이스가 잘 녹아요. 근데 너무 밝은데 이거. 어, 근데 이게 좀 시원한 감은 있네요. 어, 쿨링 효과가 있어요. 쿨링 감도 있어요. 있고. 시원한 감은 있는데. 네, 괜찮아요. 좀 낮았어요, 아까보다. 우리가 근데 그 느낀점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가장 많은 변신을 하신. 저는 원래 쿠션 바르면 윤기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게 윤기가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바른 쪽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적당한 커버력? 네. 제품이 이제 약간 누르면 나오는 타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운데이션 조금 가까운 쿠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메탈이어서 약간 양 조절하기도 되게 편해요. 솔비시 같은 경우는 이걸 쓰는 게 낫겠네요. 네, 솔비시는 강추. 그러니까. 아, 이건 도대체 어디 거예요? 저는 제가 쓴 거는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좀 반짝반짝 보이는 거? 물광 효과? 그쵸. 네. 쿠션의 특징이 그거예요. 약간 피부를 수분감 있게 표현해 주는 거. 그래서 건조한 사람들, 그러니까 솔비시 같은 피부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쿠션 더 맞아요. 저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좀 커버가 잘 안 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다크서클도 살짝 좀 더 막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 커버력이 쿠션이에요. 쿠션이 파운데이션보다 커버력 좋을 수는 없거든요. 질감 자체랑 여러 가지 자체가. 근데 그걸로 커버를 하려다 보니까 두꺼워지는 거예요. 되게 그리고 오일기가 살짝 있는 느낌? 네. 수분감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수분감이랑 네, 조금 달라요. 달라요. 네. 오일기가 떨어지면은 더 쉽게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 것 같은 저는 제 피부가 좀 그런가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온 지가 벌써 2008년도에 나왔고 8천만 개가 팔렸대요. 그거는 그만큼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네. 두 분의 의견과 다른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저희 잘못 말했다가 아니 그건 아니고 저는 아티스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스펀지가 위생적으로 이게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수분이 굉장히 높게 머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최적이었거든요. 아니 너무 계속 한 군데 계속 찍으니까 이게 눅지는 것도 되게 심하고 이거 하나 만드는 게 6번의 공정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요즘은 퍼프도 따로 팔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퍼프를 팔아도 안 샀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잘 빨아쓰지도 않고 귀찮으니까 쓰던 걸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5개를 새 거를 구입해놓고 하루에 하나씩 쓰면서 주말에 몰아서 빨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죠. 난 자꾸 이거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꺼내갖고 한번 짜보고 싶어요. 해보세요. 어떤 게 나오는지. 파운데이션이 나오겠죠. 아,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짜보세요, 근데. 재밌을 아, 진짜 것 같아요. 궁금해. 그게 아니라 끈적끈적한 게 떨어질지, 아니면 물처럼 떨어질지, 뭔지 궁금해. 근데 참 그런 상상을 하기 쉽지 않은데, 저걸 짜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집에서 분명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짜보겠습니다. 오! 오. 엄청 머금고 있네요. 우와. 오, 계속 나와. 이게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것도 좀 기술력인 것 같아요. 이 작은 스펀지 안에 네. 이 그러니까. 정도 양의 파운데이션을 머금고 있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보이거든요. 머금고 있어요. 그리고 텍스처 자체가 되게 끈적하네요. 일반 리퀴드 파운데이션보다는 점도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냥 커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잘 발려요. 이게 제가 있어요. 짰다가 다시 흡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흡수도 빨라, 이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써요? 손에 다 묻었으면 다시 내면 어떡해. 제가 쓰면 되잖아요. 아니, 진짜 이게, 나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얘 자체가 뭔가 기술이 뭔가 독특한 게 있는 것 같아. 그쵸. 그냥 스펀지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겠죠. 근데 좀 아깝다. 아, 근데 너무 했죠. 궁금한 부분을 또 제가 해봐서 많은 분들한테 또 해소가 좀 되지 않았을까? 그냥 감히 저걸 짤 생각은 그러니까. 못했죠. 이왕 짤 거 제일 비싼 거 짰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이것도 나름 비싼 거예요? 아, 그러네요. 비싼 거 짜세요, 뭐. 네, 아니. 그만 짰어요. 아니, 근데 이게 또 보니까 네. 아까 브랜드가 외국 브랜드였는데 네. 네, 여기에 Made in Korea가 있어요. 적혀져 있어요. 이 뒤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쿠션 제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인 제품이에요. 첫 시작은 AP에서 나온 거예요. 네. 두 브랜드 빼고는 다 경기도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화성에서. 네. 이것도 코리아. 다 코리아예요.
오, 되게 신기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역으로 이 기술을 만든 거잖아요. 이게 글로벌 분야에서 이 제품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래서 기술 공유를 한 거예요. MOU를 해가지고서 스무스에서 나온 게. 아 그리고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러면 이 케이스 안에 내용물들 다 메이드 인 코리아인 거죠? 그게 되게 다른 게 그 안에 내용물은 이제 자체 기술력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케이스는 또 우리나라가 가장 잘 만드니까 기술력을 공유하자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와, 그럼 진짜 우리나라 아니면은 엄청... 내용물까지 같이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와 대박. 케바케예요. 저도 쿠션만큼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가 밀어야 되네. 그쵸.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전 세계 모두 전 세계 밀어야 돼요. 이거 우리 거라고. 와, 되게 자부심 생기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된 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네. 어쨌든 저는 오늘 기술적인 거나 뭐 성분이나 이런 거 또 뒷이야기들을 또 들으니까 더 한번 써보세요. 호기심이 가는 거 같아요. 제작진한테 얘기해서 쿠션 좀 선물 달라고 했어요. 아, 저 이거 가져가려고요. 아, 그거요? 그거 하나만? 어, 그거 중고차 어렵게 구입하라고. 그러니까요. 이거 뭐 다시 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중고차 올릴 거예요, 혹시? 저한테 선물로 주세요.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수정 메이크업에 용이하고 좀 전문가의 손길이 없어도 피부가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니까 안 써보신 분들은 한 번쯤 써보기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저 오늘 하고 느낀 게 제가 뷰티 프로그램에서 느꼈던 게 좀 친절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 뷰티를 잘 아는 사람은 그거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옴으로써 공감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더 많을 거라는 생각에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새로운 발상이네요. 그러네요. 내가 깨끗한 뷰티 좀 생각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같아요. 네. 저 내신이잖아요. 내가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만나네요. 만나는 걸로. 네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훈남 크루가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와, 이런 우렁차 남성! 네, 저도 똑똑한 뷰티 팁은 물론 연애 팁까지 알아봐서 더 알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대로만 하면 여러분 모두 솔로 탈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꼭 솔로 탈출하길 바래요. 알겠죠? 파이팅! 뿌듯하네요. 자, 저희가 이분들 그냥 보내드릴 순 없죠. 뷰티 크루 분들께는 데이트하시라고, 그리고 훈남 크루 분들께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선물하시라고 쿠션 파운데이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우와, 좋겠다. 좋겠다. 나도 줘요. 네, 줄게요. 아, 진짜요? 잠깐만요. 짠! 박수사! 그래요. 지윤 씨, 어느 쪽 지우실래요? 오른쪽? 그래요. 당신이 더 예뻐지는 시간, 뷰티바이블 2016 SS.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고생했어요. 어떡해. 선물 갖고 올게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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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했어요. 조심히 가고 꼭 썸 잘 타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